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정씨와 함께 네. 아폴로 트윈 마크 2 그 두 번째 시간 같이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이제 네, 여유롭게 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네. 물이라도 홀짝홀짝 거리지 않으면 네. 정신줄이 자꾸 그렇죠. 달아나기 때문에 네, 물을 마시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폴로 그 트윈 마크 2와 뭐 베이비 페이스를 많이 비교를 해드렸는데 네. 그 베이비 페이스와 사실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가격대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셨던 옵션이기도 할 거고 사실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UAD 그 플러그인이 너무 갖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USB 모델이 나왔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네네. 실제로 USB 모델 나왔을 때 그 플러그인 때문에 그 마크 그걸 사고 싶어 하셨던 아폴로 트윈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진짜 많이 넘어갔어요. 아폴로로.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맥 전용으로 나온 거를 그 억지로 끌고 온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 그런 뭔가 마음에 하나 남는 그렇죠. 찜찜함을 지울 수 없어서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베이비 패스로 가긴 갔는데 근데 그건 기분 탓이지 실제로 뭔가 테크니컬하게 뭔가 큰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USB 모델도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이번에 아폴로 한번 이렇게 리뷰 보시고 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번 되게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맥 유저분들은 당연히 뭐 편안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가장 100만원대에 있어서 실패 없는 좋은 악기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베이비페이스나 아폴로 트윈이나 중고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맞아요. 그냥 수요가 엄청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좋죠. 맞아요. 그래서 그 감가가 되게 적게 일어나서 좀 시기가 지나도 어차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무슨 낡았다고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외관에 있어서 생활기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터페이스의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만원 주고 살 돈 그 돈을 뭐 한 80만원 주고 한 20만원 세이브 해가지고 중고를 산다?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 인기 있는 이 두 모델들은 진짜 가격 방어가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뭐 조금 써봤는데 내 취향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해볼 부분은 아니니까 네.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도 되는 정말 검증된 악기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오늘은 실전편으로 저희가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번에는 네, 혼자 어떤 악기가 먼저 천국에 가지 않도록 네. 저희가 잘 조심해서 조금 다른 버전의 편곡으로 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레게 하겠습니다. 레게 버전으로 해볼까요? 레게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 레게요? 한 옥타브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내려갔네요. 네, 두 옥타브 올려주세요. 아 예스 컴온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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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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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요거보다 조금 빠르면 좋을 것 같아요. 77. 네. 77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니터가 조금 세서 아 점점 뭐 핸드 핑거 드럼의 그루브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뭐 거의 사람이 어이구 마법사 주님 얼마 전에 교회 오빠 음악 감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찾았네요. 예. 한번 가볼까요? 네. 네네. 레게 버전 갑니다. 이놈의 핑거 드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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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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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이거는 뭔가 사람이 친 느낌으로 컨텐션 하지 않겠어요? 네, 컨텐션 한번 안 해보고 그냥 가볼게요. 네, 이번에 피아노를 한번 그러면 네, 피아노 EP 말고 피아노죠. EP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EP로 가볼까요? 네, EP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GDC만 하겠습니다. 네, GDC만 네, 가볼게요.
Oh yes. 자, 이번에는 인간적인 녹음을 지향합니다. 콘텐츠 네,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자, 베이스 네.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갈게요. 아, 좋아요. 아, 좋네. 뭔가 정말 인간적인 네, 정말 인간적인 합주를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천국 가는 길을 굉장히 네. 네. 기쁘게 가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튜닝 확인 안 해 보셔도 되나요? 어, 괜찮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레게 감성을 만들어 주는 건 기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녹음 가기 전에 밸런스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좋아요. 충분하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네, 뭐, 노콘타이즈 치고는 뭐, 저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엉망인 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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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아예 천국 가는 길 좀 돌아서 갈 수도 있죠. 네, 뭐. 그렇죠. 뭐. 네. 이거는 뭐, 굳이 더블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링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네. 어떤 플레이 해주실 거예요, 위에다가? 뭐? 요 한 트랙으로 끝인가요? 한 두 트랙 더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런가요? 네. 여기서 뭔가 약간 싱글톤 같은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솔로 하나. 아. 싱글로트 그렇게 하니. 요 한꺼번에? 네. 작곡가의 약간 의도를 반영하는 듯한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네. 네, 그런 싱글로트로 좀 더 리드미컬한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위에다 솔로를 하나 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죠. 네. 톤은 후에 잡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뭐 또 충분히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좋은데? 아니 괜찮네. 네. 아 지금 저희 오히려 뭔가 이 퀀타이즈 안 한 진짜 이번에 원테이크들을 가고 있잖아요. 아, 좋네요, 이거. 뭔가 약간 진짜 좀 그런 감성이 좀 맞아요. 나죠. 시원하게. 뭐, 이런 느낌은 오히려 앞으로는 퀀타이즈 좀 지향하는 쪽으로 네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괜찮네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요 뭔가 약간 어쿠스틱 기타를 도와주는 듯한 또 기타를 아, 하나 네, 쳐볼게요. 알겠습니다. 스카 느낌. 어. 뭐 마지막 네, 마지막 맞았네요. 네, 네. 마지막 지금 엉망이긴 한데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제 뭐 이제는 뭔가 리드 기타. 네 리드 기타로 이제 멜로디를 치면서 무슨 곡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튜닝을 안 해가지고 기타 그렇죠. 톤이 혼자 천국으로 가버렸죠. 이번에는 특히 3분 줄 잘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얘는 좀 약간 야간 듯한 느낌이네요. 네. 어, 좋네요. 좋아요.
출력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낮춰주는 세팅하면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승자막 레코딩 그 마지막 솔로입니다. 아야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촉촉합니다. 촉촉해요. 자, 이거 좋네요. 자, 우리 그럼 모니터 한번 하면서 네. 그 이제 저희가 톤들 좀 위주로 한번 체크를 좀 해서 밸런스 살짝 잡아보고 네, 밸런스 한번 잡아보면서 드럼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네. 하죠. 마지막만 싸우고 있지만 저 마지막은 나킹온 거의 뭐 네. 헬스도어 같은 헬스도어인데 네, 살짝 있는 아 그렇네요. 제가 사실 평소에 집에서 작업하는 느낌이랑 거의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베이비페이스랑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냥 같은 선상에서 뭘 골라도 그냥 취향의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폴로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제 뭐 그 UAD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그니까 얘를 기준점으로 보시고 이제 뭐 6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난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자유롭고 싶어 뭔가 좀 이렇게 휴대하게 또 좋았으면 좋겠어 에로. 그럼 이제 에로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에로도 메인 노크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맞아요. 포터블 환경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에로도 메인으로 정말 뭐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뭐 집에다가 메인 장비로 X6 같은 거 깔아놓고 에로 하나 가져갈 수 있다면은 이건 진짜 정말 좋은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런 장비가 중간에 따로 있을 필요는 없죠. 이거를 그냥 하나 쓰시던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쓰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오늘 아폴로 트윈 역시 좋아요. 역시 그냥 괜찮네요, 무난하고 진짜로? 깔끔하고 네. 그리고 뭐 사운드의 느낌 그리고 조작성 크기나 뭐 휴대성 이것도 사실 가지고 다니려면 얼마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럼요. 사이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에로우가 나오기 전에는 네. 이거 그, 갖고 다니는 네, 이거 가지고 다니고 라이브 때 현장에서 보면은 다 형님들 이거 다 연결하셔가지고 어쿠스틱 기타 막 치고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베이비페이스나 아폴로 트윈 원래 요 목적도 포터블의 목적이 있으나 에로우가 이제 워낙에 이제 아, 그쪽에 특화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선 딱히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건데 이거 얼마든지 가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러니까 요거 또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시고요. 120만원의 가격대에 아주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폴로 트윈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승자박 레코딩은 마지막 한마디만 약간 좀 뭐 취한 듯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사실 뭐 나킹온 에버스도 레게 버전도 괜찮았어요. 그 심지어 뭐 아무것도 퀀타이징 하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들리네요. 맞아요. 가끔씩 저희가 이렇게 장르적인 건 노퀀타이징 한번 네. 네,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